복창. 네. 저게 타겟. 얼굴은 외웠지. 네. 그러면 실행. 네. 그럼 실행. 수요일은 마샤시를 돌아보고 피리를 크게 불기 시작한다.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크게 부세요? 경고, 룰, 5. 응? 성추행은 금지. 에헤. 여고생들이 웃으면서 보고 있다. 개그 게임이야, 유튜브야. 이건 개그 게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쟨. 몸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완벽한 성추행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럴 생각이 좀 있었다. 안 돼, 임마. 이러면 내가 설득력이 없잖아. 처분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레드 카드를 주겠어. 수요일은 빨간 카드를 꺼냈다. 타겟을 따라가. 데이턴 여기 있어. 수요일은 작은 봉투를 주었다.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카드에 들어있어. 지령 카드. 치료회에서 미션의 설명을 써주는 카드.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초심자라도 간단하게 상대를 공략할 수가 있다. 라는 거는 표면적이고 실제로는 쓸데없는 내용만 써놓는다. 알겠지? 네. 두 개를 잊지 마. 금요일. 하나는 너를 감시하고 있는 건 항상 있어. 두 개는 한번 상대를 공략하면은 처분이 기다리고 있어. 뭐야, 이게. 실패하면, 공략에 실패하면은. 처분. 지금 거 레드 카드의 처분. 성공하면은 성공.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이제 레드 카드 처분을 해주겠다. 그러면 군럭 금요일. 친치코어루. 친치코어루. 미션 2. 아오이 노리오. 마사시는 고교생의 뒤를 쫓았다. 메트로 플라자의 앞에 육교를 건너가면서 메이지 도리 시부야의 남북쪽에 있는 도로다. 그걸 넘어간다. 이상한데? 뭔가 즐거워 보여? 고교생은 흔들흔들거리면서 뭔가 되게 빠른 걸음으로 공원으로 간다. 공원. 미야시타 공원을 말한다. 마사시가 늦어가지고 공원에 가니까 타겟 고교생은 뭔가 진정이 안 되는 모습으로 주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자료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구나. 마사시는 고등학생의 뒤를 쫓아갔다. 고등학생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을 노리고 말을 건다. 저기 놀라가지고 고등학생이 뒷걸음질을 친다. 저기 아오이 노리오 씨죠? 아, 네, 그런데 놀라가지고 돌아본 아오이의 얼굴은 이름대로 파랗게 질려있다. 아오이가 파랗다는 뜻이에요. 파란 하늘, 뭐 그런 식으로. 종이. 수요일한테의 지령서에 처음에는 편지를 보낸 팬처럼 행동하고, 편지는 이미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 편지를 말한다. 아직 마사시는 편지 자체의 내용은 모른다. 편지는 읽으셨습니까? 완전 표정이 주성치 아니냐, 저거. 편지라니 뭘 말하는 거라는. 에왜 그러세요?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제가 편지를 보낸 그 사람입니다. 지령서에는 처음엔 팬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편지라니 아까 그렇습니다. 실내화장에 있던 그거 말이냐는. 실내화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초콜릿, 편지 뭐 그런 걸 넣기도 한다. 그런. 그런 내용은 지령서에 없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고생 아니었냐는. 여고생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장난이라면 돌아가겠다는. 아오이는 등을 돌렸다. 이걸로 타겟이 튀어버리면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른다. 마사시는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기로 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래가지고 비상수단을 쓴 겁니다. 제가 급한 일이 뭐냐는 아오이는 말했다. 이쪽도 좀 바빠가지고요. 뭔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편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예전부터 아오이 선생님의 팬이었습니다.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편지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오이님이라는 표현은 뭐였냐는 사랑하는 과연 편지의 내용을 대충 알겠다. 에이 조크입니다 조크. 뭐야 개인은 아니냐는 그런 농담을 에이 아오이 선생님. 야 선생님이라고 그만 부르라는. 그래가지고 어떤 용건이냐는. 서서 얘기하긴 뭐하니까 어디 갑시다. 마차시는 걸었다. 멀리서 수요일이 감시를 하고 있다. 선생님의 작품을 여름 코미케에서 본 이래 계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름 코미케. 여름에 개최하는 코믹 마켓을 줄여서 말한다. 나츠코미. 행사단체들이 주최하는 동인지를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동인지 팬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동인지를 사는 그런 행사다. 겨울에 하는 거는 후유코미라고 부른다. 하루코미, 아키코미는 없다. 단지 우리로서는 이런 형태로 선생님의 작품을 다루는 거는 좀 괴롭습니다만 편집자라는 편집자는 아니겠지. 저희는 평가하고 있어요. 나츠코미의 작품, 여름 코미케의 작품은 굉장했습니다. 물론 타이틀조차 들어보지 않았다. 다 웨딩 너스 아오이 노리오 선생이 그린 작품이다. 뭘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발상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뭐 취재하다가 그리게 됐다는. 뭔가 모델이 있습니까? 학교에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오이는 데이터대로 이상한 성격이었다. 그래가지고 취재가 뭐냐는. 에? 아 그래가지고 취재로 아까 그러신 겁니까? 에? 카메라로 촬영하신 거 아니에요? 아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가지고 비밀리에 취재에 쓰기가 좋다는. 크크크. 그거는 우리 학교의 코이토 아유미 선생이기 때문에. 코이토 아유미 미도리야마 학원의 체육교사다. 오늘 아침 듀크 헤이지의 데이트 약속을 빼먹고. 아 그 차여가지고 그 배우하고 사겨? 그 드라마 배우 아니야 주연. 사겨가지고 이제 데이트 약속을 했다가 이제 쫓겨나고 낙담하고 있는데 댄디라는 남자가 말을 걸었다. 기분 전환으로 따라가 왔는데 이해 불가능한 말만 하고 차값도 라면값도 지불을 안 했다. 질려가지고 남자가 도망갔는데 혼자가 되니까 막상 외로워져가지고 저러고 있다. 공원에서. 코이토? 코이토다. 코이토 선생님이 선생님이 서갖고 있어요. 선생님입니까? 그건 그렇고 왜 저런 데서 울고 계실까요? 좋은 걸 알아냈다는. 역시 편집자는 다르단. 그녀는 별명이 트리보리라는. 트리보리 트리보리. 뭐야 그 거리 같은 데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낚시를 하게 만든 시설. 뭐 실내 낚시장인가봐. 트리보리? 그냥 줄만 물에 담그면은 바로 붕어가 낚인다는. 그래가지고 트리보리라고요? 되게 별명을 잘 지었네. 거의 이미 실현은 일상 다반사라는. 그녀를 모델로. 그거는 기업 비밀이라는. 크크크. 선생님의 창작 욕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라는. 과연 새로운 작품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시나 본데 타이틀은 뭡니까? 타이틀은 실연당한 여교사, 미야시타 공원 오후 4시 이런 게 어떠냐는. 스바라시아입니다, 선생님. 아오이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지금 몰아붙일 찬스다. 과연 그런 식으로 남들을 골려먹을 소재를 모으고 있다. 에? 아오이 노리오. 아, 별명은 아오무시. 3학년 B반. 학생증 번호 뜨르르르르. 탄생일은 9월 9일. 가족 이외의 인간에게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너는 자신이 사랑스러운가? 무슨 소리냐는.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지. 아우무시의 시선이 돌아간다. 자신이 노예진 입장을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당신 출판사의 편집자가 아니냐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지금. 뭐 작품이 어쨌다고. 확실히 너의 작품은 우리 조직에게 중요해. 조직 7개의 요일을 지배하는 조직 진료회. 당신은 대체 금요일 너의 운명을 주고 있는 남자다. 아우무시는 완전히 굳었다. 그렇게 긴장하지만 천천히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응? 사무네코 선생님. 마사시는 사무네코라는 말을 했다. 날 어디로 데리고 가냐는. 그냥 말없이 따라와 임마. 마사시는 사쿠라자카 쪽으로 갔다. 사쿠라가오카. 그럼 이제 얘를 공략하는 거지. 아오무시를 데리고 사쿠라가오카의 찻집 웨스트로 갔다. 웨스트 아오이 노리오가 자주 가는 찻집이다. 가게의 이름은 나카니식. 주인은 주인 이름은 나카니식 카즈마.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커프의 대팬이다. 가게명을 웨스트로 한 것도 커프로 할까 고민하다가 가게를 개점하는 게 3년 늦어졌다. 뭔 소리야. 가게 이름 때문에 3년을 개업을 늦춰? 지불할 때 커프 만세라고 말하면은 반값으로 깎아준다는 전설이 있다. 안주. 네. 아오이는 앉았다. 홍차 두 개. 마사시는 주문했다. 저기 뭐야? 만약 괜찮으시면 저는 시나몬 티를 더 좋아한다는. 야 멍청아. 눈치를 봐라. 네네. 야 장사 얘기할 땐 홍차를 마시는 거야. 불만 있니? 없습니다. 아오무시는 눈을 떨궜다. 저걸 봐봐. 네. 룰 1. 얘기할 땐 상대의 눈을 본다. 네. 그럼 얘기한다. 마사시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오무시가 사진에 찍혀있다. 뭔가 비밀 얘기를 하는 아오이의 사진이다. 어떠냐? 잘 찍혔지? 이게 뭐냐는. 고자질쟁이야. 자신만만하게 마사시는 말했다. 너는 학교 중을 스파이를 한다. 전교생의 사생활을 체크하고 스파이 짓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꼰지른다. 선생님이나 학부모 단체, 본인이 가장 곤란해할 상대에게. 그런 거 안 한다는. 아오무시는 땀을 닦았다. 애초에 뭐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알 수 있어. 이게 있다. 마사시는 메모를 꺼냈다. 어? 뭔지 알지? 볼수록 아오무시 안색이 굳어진다. 이거는 너의 메모야. 이쪽에 클래스메이트의 이름하고 내용. 이쪽에는 상대의 이름. 예를 들면은 일러 바칠 상대의 이름. 그만하라는. 아오무시는 오이같이 파랗게 되어 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다는. 설마 그런 걸. 어이 아오무시. 우리 조직에 설마는 없어. 조직은 커. 우습게 보면 큰일을 당한다. 금요일씨. 뭐야. 아오무시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럼 멋진 조직이라면은 나같은 작은 걸 왜 노리냐는. 너는 정교에서 싫어하는 놈이야. 마사시는 강하게 나왔다.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피해. 그거는 네가 고자질쟁이이기 때문이야. 아우무새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다. 금요일씨, 그게 뭐 어쨌냐는. 뭐 나는 어차피 남들이 다 싫어한다는. 제가 고자질쟁이라는 것도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제 와서 뭐가 나와도 별로 저는 크크크. 아우무새는 어깨를 숙였다. 당황하고 있구나 아우무시. 아직 뒤가 있어 지금. 또 해보라는. 아우무시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넌 전교에서 싫어하는 놈이야. 친구가 없어. 선생도 학생들도 다 피해 다녀. 그거는 네가 고자질쟁이이기 때문이야. 어허허, 그건 이미 들었다는. 하지만 마사시는 여기서 힘을 넣었다. 왜 네가 고자질쟁이를 하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우리 조직은 그걸 알아냈다. 아우무시는 표정을 굳었다.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아우무시의 얼굴이 변한다. 넌 친구가 필요해. 그러니까 고자질쟁이를 하고 다니는 거야. 마사시는 한 번에 말했다. 아우무시 어때? 아우무시 얼굴에 땀이 흐른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너는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어느 날 너는 괴롭히던 애 한 명의 약점을 잡았어. 그랬더니만 그게 뚝 멈춘 거지. 그런 것까지. 너는 착각을 한 거야. 약점을 주면은 친구가 생긴다. 넌 점점 애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 괴롭힘은 멈췄지만 친구는 없어졌다. 아우무시는 숨이 쉬기가 어려운지 교복에 넥타이를 풀었다. 너는 당황했어. 그러면 더 약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찾아다녔어. 그러니까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다가오지 않게 됐지. 마사시는 점점 파랗게 질린다. 그래서 너는 결국 고자질쟁이가 된 거야. 왜냐면은 사람을 고자질할 때만 친구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야. 사람을 고자질할 때만 상대는 증오라는 형태로 너를 인간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이지. 아우무시의 관자놀이가 움직인다. 웨이트레스가 홍차를 가지고 온다. 즉 너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남들이 듣는다는. 마사시는 무시했다. 사람을 고자질을 한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을 고자질한다. 아우무시는 당황했다. 이거를 내가 니네 학교에다가 전부 풀어버릴 거야. 아우무시는 땀을 흘렸다.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아우무시는 웃었다. 금요일씨, 그거는 당신의 억측일 뿐이라는. 억측만 가지고 사람을 겁줄 수는 없다는. 아우무시는 웃음을 보였다. 증거가 있어. 있어? 아우무시의 허리가 붕 떠있다. 그게 우리 조직의 대단한 점이야. 거기 놓여져 있는 만화 월간지를 봐봐. 마사시는 벽에 있는 매거진 책장을 가리켰다. 안 보이는데. 아우무시는 일부러 안경을 떨궜다. 야, 보이잖아. 읽어봐. 저게 뭐하는 잡지야? 안경을 상대 얼굴에 박아놓는다. 히! 읽어봐. 월간 완전 에로. 그렇지. 월간 완전 에로 H2. 월간 완전 에로 H2. 난 이런 거 모른단. 34페이지를 열어. 못하겠어. 마사시는 다른 월간지를 말아가지고 때려쳤다. 야, 펼쳐. 네. 아우무시는 34페이지를 열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만화 타이틀을 읽어봐. 안 보인다는. 아우무시는 또 안경을 떨궜다. 마사시는 아우무시를 또 쳤다. 아우무시, 나를 화나게 하고 싶니 너? 있겠다는. 달을 안으면 에로비안 나이트.
아오이 노리오 선생이 그린 작품이다. 보물을 목적으로 트레저 헌터가 보물을 수호하는 40인의 여전사를 상대로 분투하는 아라비아를 무대로 한 모험 활극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단순한 줄거리일 뿐이고 그냥 야한 장면이 많을 뿐이다. 그래, 작자명을 읽어봐. 못 읽겠다는 마사시는 또 맞았다. 때렸다. 이러고 있는 게 왠지 재밌어진다. 아오무시, 너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읽겠다는 스나 유메 네코 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아마 사무네코라고. 사무네코의 말장난이 아닐까. 사무네코, 이게 누구야? 너 더 맞을래? 나라는. 그렇지, 이 만화 잡지의 작가 사무네코는 너의 팬네임이야. 팬네임. 본명이 마음에 안 들 때 쓰는 가명이다. 네. 아오무시, 너라는 놈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런 잡지에다가 만화를 투고하고 있어. 이게 뭔지 알겠니 이제? 금요일씨, 혹시 질투하냐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돈이 잘 벌리냐 너? 금요일씨, 혹시 돈이 잘 벌린다고 질투하냐는. 잘 벌리냐고? 꽤 벌고 있다는. 야한 만화냐? 알고 있는 주제에 난 조직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어. 어? 야하냐? 네, 꽤 야하다는. 그만하라는. 어흠, 얘기로 돌아가자. 마사시는 둥글게만 월간지로 아오무시의 머리에 갖다 댔다. 너는 이 만화의 주인공의 자신을 투영해서 그리고 있어. 그리고 고자질쟁이의 주인공에다가 고자질은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을 시키고 있어. 뭐냐는 아오무시의 얼굴에 힘이 빠졌다. 그런 것만으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일단은 300만엔을 지불해. 에? 300만엔이야. 안 들려? 에, 그거는 협박인가? 그렇지. 지불을 안 하면은 너의 비밀을 풀어버릴 거야. 학교에다가. 아오무시는 웃었다. 금요일씨, 뭐? 당신은 바보냐는. 뭐? 그런 걸로 300만엔을 지불하는 놈이 어딨냐는. 그런 거 내 만화 속에서도 안 나온다는. 아야, 금요일씨, 뭘 하는 거냐는. 마사시는, 야, 아오무시. 마사시는 갑자기 교복 넥타이를 주었다. 너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마. 하나는 협박이라는 것은 증거가 되든 말든 그 상대가 곤란해하면 성립하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 조직에 하는 거는 항상 의미가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는. 아오무시가 쫄기 시작한다. 이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찻집을 고는 것 같냐? 뭐냐는. 누구나 좋아하는 가게이긴 하지. 아, 네네. 예를 들면은 네가 좋아하는 토비사와 요헤이군이야. 힉! 아오무시는 콧물을 흘렸다. 그러냐? 그렇게 기쁘냐? 네가 약점을 주고 있는 상대니까. 헤이, 나갑시다. 아오무시는 우는 표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아오이군, 진정해. 마사시는 점점 상대를 괴롭히는 비법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깥으로 나가, 돌아가지고 바깥 길을 봐봐 너. 아오무시는 뒤를 돌아봤다. 저기 남자가 서있지. 창밖에 화요일이 보인다. 그렇다는. 저 남자가 신호를 보내면은 토비사와 요헤이군이 올 거야. 에이! 화요일이 이쪽에 신호를 보낸다. 온다. 아! 아오무시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갔다. 어서오세요. 쾌활해 보이는 고교생 토비사와 요헤이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 여기서 넘어가는구나. 나중에 하자, 이건. 재밌다, 갑자기. 이것도 재밌다. 요헤이들은 마샤시랑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해, 예쁜 걸프렌드다. 예쁘다. 토비사와군은 인기가 많은가 봐. 말 걸지 말라는 아오무시는 테이블 아래에 숨었다. 너의 뒷자리니까 제대로 앉으면 몰라. 나와, 임마. 말 걸지 말라는. 야, 오히려 그러면 더 수상하게 여겨. 나와. 웨이트레스가 왔다. 뭐 하세요? 아, 안경을 떨어뜨렸다는 머리를 부딪치며 아우무신 올라왔다. 천천히 이따 가세요. 웨이트레스는 지나갔다. 어디 보세요? 이쪽이야, 너를 보고 있어. 아우무신은 테이블에 딱 들러붙었다. 반 친구한테 인사를 하면 어떠냐, 너? 말하지 말라는. 좋았어. 그러면 아오무시군 얘기를 다시 하자. 힉. 아오무시는 마차시는 아오무시의 귓가에 말했다. 이대로 듣겠다는. 아오무시는 그냥 붙어 있다. 300만엔 내놔. 말도 안 된다는.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만화로 원고료가 들어올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부 보내주고 있다는. 엄마 사나에, 아오이 사나에. 도쿄에 살고 있으며 아오이 노리오의 근처에 살고 있다. 당연히 아오이는 돈 같은 거 보내지 않고 있다. 피부가 하얗고 긴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어머니지만,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긴 아들은 전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 야, 내가 큰 소리 지른다, 이제. 아우무시의 고자질은 외롭기 때문이다.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고 외친다, 이제. 그만하라는. 아우무시는 울었다. 달을 안으면 에로비안 나이트의 작자, 사무네코는 아우무시다. 만화 속에 본인을 중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본심을. 그만하라는. 그러면 넌 이제 파멸이야. 죽는 것보다 그게 더 괴롭다는. 아오무시, 네가 할수 있는 건세 가지야. 네. 마사시는 일요일의 지령 카드를 읽었다. 1. 파멸할 것인가? 2. 300만엔을 지불할 것인가? 만약에 세 번째에는 3. 1만엔을 지불하고 수요일 회원이 된다라는 게 있다. 혹은 어쩌면 그것뿐이야. 마샤시는 지령 카드를 숨긴다. 어쩌면 3, 2, 5, 나한테 맞을지도 몰라 하고 마샤시는 주먹을 들였다. 뭐 숨겨봐 일단. 지금 3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3개야. 1. 파멸할 것인가? 2. 300만엔을 지불할 것인가? 3은 없어. 아, 조직의 지시를 무시할 생각이냐는. 고자질쟁이 아우무시는 손가락질을 했다. 3은 뭐냐는. 말하지 않으면 보스에게 일러 바치겠다는. 야, 말. 에? 이제 말할 거야, 임마. 마차시는 당황했다. 네, 그러라는. 읽는다. 3. 1만엔을 지불하고 수요일에게 남은 299만엔을 지불한다. 이상이야. 에? 아우무시는 얼굴을 들었다. 지금 1만엔이라고 하지 않았나는. 그렇지. 남은 건 다음 주에 수요일에 뭐. 그렇지. 지불을 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거야. 뒤에서 토비사와 요헤이가 일어섰다. 아우무시는 또 놀라서 들러붙는다. 마사시도 긴장했으나 요헤이는 다시 여자애랑 얘기를 시작한다. 어떡할래? 토비사와군은 너를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이제. 지불하겠다는. 아오무시는 테이블 위에 1만엔 지폐를 내놓았다. 일단 1만엔을 지불하고 299만엔은 다음 주에 내라고. 이제 남은 건 수요일에?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아오무시는 드러누워가지고 안쪽에 화장실로 사라졌다.
좋았어. 마사시는 1만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다. 어이 아오무시! 마사시는 문을 놓고 해보는데 대답이 없다. 아오무시! 안도 없다. 작은 문이 열려있다. 튀었네? 앗! 수요일이 들어왔다. 반칙했지 금요일. 아 아니요? 너 일부러 3을 말 안했지? 어디서 그걸? 질문은 이쪽이야. 왜 그랬어 너? 아 저기 아오무시를 나의 회원으로 만드는 게 너의 역할이야. 그걸 1만엔 받았습니다. 사보타주는 엘로카드야.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항쟁 중이던 노동자들이 사보 나무 구두로 기계를 파괴한 것에서 유래했다. 일부러 일에 능률을 저하시켜서 기업주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요일은 노란 카드를 꺼냈다. 기다려, 나는 열심히 했어. 언제? 네가 쓴 편지 때문에 실패할 뻔했대. 내가 쓴 편지? 이거니? 수요일은 편지에 카피를 꺼냈다. 전니약, 사랑하는 아오이 노리오 선생님. 저는 17세 여고생입니다. 뭐야 얘. 당신을 보고 나서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오후 4시 미야시타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러브러브. 이런 편지였구나. 입 다물어. 아오이의 성격을 계산해서 쓴 거야. 그리고 이거랑 사보타주는 별개야. 사보타주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놈이 수요일이 되면은 그때 너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일 오비로 승격돼. 승격.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에? 너랑 못 만나게 되는 게. 수요일은 당황했다. 일단 일요일에게 보고는 할게. 뭐 봐주는 거니? 경아! 죄송합니다. 그럼 1만엔 내놔. 네, 마사시는 아오무시에 1만엔을 넘겨주었다. 지금 타겟의 뒤처리는 이쪽에서 할게. 달콤한 머리카락 냄새가 풍겼다. 갑자기 마사시는 둘만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금요일. 네. 이제 가. 아, 네. 마사시는 어쩔 수 없이 갔다. 어디로 나가니 너? 창문으로 나가. 에? 벌 1. 타겟을 놓친 통로에서 나간다. 싸대기를 얻어맞고 마사시는 화장실 문으로 나아간다.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 30cm 정도의 작은 틈을 어떻게 이게 빠져나간다. 아, 거기에는 수요일이 나와있다. 일요일에게는 보고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때? 네. 이제 잘할 수 있겠니? 해보니까 재밌네요. 흥. 작은 소리로 수요일이 웃었다. 점점 빠지지? 네. 제 자신이 무서워요. 인간이란 건 잔혹해. 성인 군자도 괴롭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 성인 군자. 수요일 다음은 누구예요? 저기 금요일. 네. 언제까지 나랑 계속할 것 같니 너? 아니에요? 교관 교대. 에? 친치 코오루. 수요일은 이별의 인사를 했다. 친치 코오루. 피리를 불며 수요일은 누군가를 불렀다. 앗. 누가 나왔다. 아씨. 그것은 바위 같은 화요일이었다. 수요일은 마사시를 보았다. 교관 교대. 에이, 싫어요. 뭐? 화요일이 얼굴을 갖다 댔다. 아니에요. 진짜 고루. 흥.
남자는 주먹을 내밀었다. 친치코루, 친치코루. 이걸로 교관 교대의 의식이 끝났다. 그럼 안녕. 수요일도 가느다란 손을 내민다. 마사시는 그 손을 쥐었다. 친치코루, 친치코루. 가느다랗고 부드러운 손. 언제까지고 놓지 않은 손, 놓고 싶지 않은 손이었다. 금요일, 네. 재밌었어. 수요일은 떠났다. 뒷모습이 안 보인다. 마사시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어이, 화요일이 엉덩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꼭 저런 걸 엉덩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아, 마사시는, 하리센을 그런데 넣고 다녀요. 왜 하리센? 종이로 둘둘 말아서 만든 부채 같은 거다. 웃길 때 이걸로 후려친다. 개그할 때 쓰는 거예요. 뭐야? 아,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이제 무대 같은 데서. 이게 무슨 개그 트리오도 아니고 말대답하지만 교관한테 거스르지 마. 네. 이제부터 다음 타겟으로 간다. 따라와. 네. 화요일은 걷기 시작한다. 저기 뭐? 수요일하고 또 만날 수가 있을까요? 돌아보고 하리센을 마사시의 안면에 후려친다. 하치코 앞까지 오니까 화요일은 비어있는 전화박스 앞에 멈춰섰다. 들어가. 네? 안으로 들어와. 화요일은 박스를 하리센으로 가리킨다. 아, 네네네. 마사시는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화요일은 문을 막는 듯이 마사시를 가린다. 마늘 냄새가 난다. 아, 네.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흐트러진다. 왜 그래? 이게 수요일이라면은 이 새끼가 화요일은 박스 안에서도 자유자재로 하리센을 구사했다. 야, 토요일이 안 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토요일이 그분이죠, 남자분. 잘생긴. 하리센보다, 그래 뭐. 그래도 하리센보다는 피리하고 싸대기가 낫지 않은가. 차라리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뭘 합니까? 전화다. 이놈을 불러내. 화요일은 한 장의 사진을 준다. 이름하고 근무처, 전화번호가 있다. 알았습니다. 야, 괴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 네가 생각해. 상대가 나왔다. 여보세요. 시부야구 시청인데요. 시부야의 역사과의 카와조에 씨를 불러주세요. 미션 3. 카와조의 켄이치. 야, 하루에 뭐 이렇게 많이 하냐, 인간은. 이걸 하루 안에 다 하려고 인간아? 되게 밀도 있는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이 인간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토비사와 요헤이를 보자. 그러면 다음에.